핫식자스의 슈퍼토너트 시즌2 16강 개막전 대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진행 박세훈이고요. 도움 말씀에 황영재 박진영 해설위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블리자카라에 가기 위한 이 선수들의 집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가능성 있는 선수들이 있거든요. 7명까지는 확정이에요. 네. 한 자리가 남았습니다. 그 한 자리를 위해서 정말 그 치열한 포인트 경쟁이 또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경우에서 좀 많이 남아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특정 선수가 뭐 결승까지 가거나 혹은 4강까지 갔을 때 경우의 수들이 또 여러 가지 또 있다 보니까 네. 이건 나만 잘해서 되는 문제가 일단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김효진, 조성주, 한희석, 김도우의 이병렬 선수까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1등에게 1,500점이 주어지게 돼요. 그렇죠. 5명의 선수가 이제 그 마지막 한 자리를 두고 정말 마지막 기회거든요. 그러다 보니 네.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부담감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어서 이번 시즌 대회 개요안 해드리겠습니다. 핫식스의 슈퍼토너먼트 시즌2고요. 오늘은 시작으로 목금토일 4일에 걸쳐서 경기가 좀 펼쳐지게 됩니다. 총상금 3,000만 원 그리고 포인트는 7,500점이 걸려있어요. 네, 4일 동안 펼쳐지는 대회이니만큼 사실 정말 짧은 기간 동안 펼쳐지는데 와 근데 4일치고 이렇게 엄청나게 큰 상금과 포인트가 주어진다라는 것 이것만으로도 정말 많은 선수들에게 동기부여를 또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벤트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에 걸쳐서 이벤트가 좀 펼쳐지게 되는데요. 자, 오늘 오신 분들에게 또 이제 여러가지 선물들 중 있거든요. 자, 이번 시즌의 맵과 전체적인 상금풀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현장 취업풀 이벤트가 진행되고 행운권 추첨 이벤트 경기 끝나고 진행됩니다. 온라인상으로는 아프리카TV 전자우량 페이스북에 당일 마지막 경기의 세트에 사용된 맵을 덕후를 맞춰주신 분에게 선물을 드리고 있고요. 유니폼을 드립니다. 시즌3의 선수들이 직접 착용했던 그 유니폼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16강 대진 상황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시즌 예선을 뚫고 올라온 해외 선수가 타임 선수예요. 타임 선수가 진짜 대단했죠. 조성호 선수와 이제 그 한조에 있었던 게 조성호, 전태환, 김도우 정말 많은 선수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올라온 게 타임 선수입니다. 거기다 2000년생이기 때문에 이신영이라는 선수를 잡아낼 수만 있다면 정말 중국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이노베이션 타임, 클래식, 얼라이브걸, 구미호, 디어, 마루, 로그, 다크 버니, 수, 스탯, 제스트 히어로, 리옹, SOS 이렇게 16명의 선수들이 올라왔습니다. 자, 이어서 랭킹 살펴보도록 하죠. 1위부터 7위까지는 사실상 확정이에요. 네, 그 와중에 이제 남아있는 저 아래쪽에 이렇게 밑에 이제 살짝 밝게 음영 처리가 되어 있는 이 선수들이 이제 이 슈퍼토너먼트를 통해서 이제 마지막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남아있는 선수들인데요. 정말 치열해 보이는 그런 그 라인업이고요. 특히나 이 선수들이 뭐 상대 선수 그 경쟁하는 그 선수의 그런 그 성적에 따라서 자신의 운명이 또 결정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다른 선수를 또 응원을 같이 해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다섯 명의 선수들이 아직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오늘 매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신영 선수와 타임 리페인한 선수의 첫 번째 대결이 펼쳐지게 되고요. 두 번째는 김도우 선수, 한희석, 세 번째는 고병재, 백동준, 마지막은 조성주, 이병렬 선수예요. 확실히 여기서 주목할 수 있는 건 김도우 선수, 한희석 선수, 그리고 조성 선수와 이병렬 선수의 경기겠죠. 블리즈컨을 가기 위해선 꼭 이겨야 되는 상태인 네 명의 선수들인데 서로 16강에서 만났다는 거, 두 명은 탈락이 확정되는 거예요. 네, 오늘 첫 번째 대결을 준비하고 있는 선수들을 만나보겠습니다. 핫식스의 슈퍼토너먼트 시즌2 8강을 놓고 대결을 펼치는 두 명의 선수 등장합니다. 해외 출신으로 어려운 조에서 살아남을 리페인한 선수입니다. 타임 선수예요. 네, 사실 예선을 이제 뚫게 되었을 때 정말 많은 반응들이 있었어요. 그만큼 이제 기대를 받고 있긴 한데 근데 문제는 이제 첫 번째 만나게 된 이 선수가 이시장 선수라는 점에서 정말 좀 고생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태태전 최근에 이신영 선수가 최고의 포스를 뽐내고 있죠. 사실 이신영 선수를 누가 이길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타임 선수가 최근 테란전 5전 5승 0패긴 하지만 이신영 선수를 이길 수 있을까라는 의문은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그럼 경기력으로 증명해줘야겠죠. 네, 최근에 쟁쟁한 상대들을 꺾어내면서 최정상의 자리에 좀 올라선 이신영 선수입니다. 자, 이번 시즌도 상당히 기대를 좀 많이 걸고 있는 선수가 이신영 선수거든요. 네, 그런 만큼 이신영 선수로서 뭐 시작부터 좀 더 이제 확실한 모습을 보여줘 싶을 텐데 뭐 그렇게 생각해봤을 때 좀 걸맞은 상대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조금 더 자신의 준비한 것들을 보여줄 수도 있긴 하지만 좀 더 좀 아끼고 싶은 그런 빌드를 또 감출 수도 있는 뭐 네. 그런 상대로 볼 수 있겠죠. 이어서 타임 선수 리페이나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엑스트림 소속의 타임 선수가 이번에 슈퍼토너트 예선을 뚫고 본선 무대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리페이나 선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16강의 유일한 외국인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많은 한국 선수들이 이 선수를 인정해주고 있더라고요. 원래 외국 선수를 만나게 되면 내가 무조건 이긴다라는 기본 생각을 했었었는데 최근 레드에서 타임을 만나보니 생각보다 잘하더라. 이번 슈퍼토너먼트 생각보다 성적을 낼 수 있다라는 판단 내린 선수 꽤 있었습니다. 그렇죠. 중국에서 해성과 같이 등장한 타임 선수의 이 저력 과연
쉬어스의 슈퍼 토너먼트에서 좀 묻어나올지 지켜보겠습니다. 네. 최근 경기 네, 살펴보면 다섯 경기 오전 전승 기록하고 리페인한 선수거든요. 일단 뭐 분위기는 좋긴 하죠. 확실히 이제 동작전을 했을 때 최근 경기 결과가 좋다라는 건 사실 기분 좋은 소식이긴 하지만 이제 문제는 그 상대적인 실력들 이런 그렇죠. 것들을 봤을 때 이시안 선수가 1패 하나 더 있다고 해도 훨씬 더 좋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페인한 선수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지금까지 정말 많은 선수들이 한국 그런 무대에 도전했지만 사실 시드로 도전했던 선수들 많이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실력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예선을 뚫을 수 있다라는 건 그만큼 확실히 뭐 실력적인 부분에서는 검증이 끝났다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죠. 뭐 사실상 이게 승률적인 부분에서 리페나 선수가 높게 나와도 이시영 선수는 세계 최정상급의 선수들과 대결을 펼쳤어요. 꺾은 상대가 다르죠. 변현우를 꺾고 뭐 한희석 선수, 전태양 선수를 꺾고 올라왔었던 이시영 선수가 유일한 패배가 고병재인데 고병재도 GSL 우승자이자 블리즈건 또 직행이 돼 있는 선수거든요. 그렇죠. 타임 선수가 꺾은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 선수들이 대부분이고 루키라는 이제 아마추어 선수를 또 꺾고 올라온 거기 때문에 사실상 5승 0패의 그 전적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1사 대결 시작하겠습니다. GSL Super Tournament Season 2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이는 파란색 테란 이노베이션 이신영 이노베이션 세계 최정상의 테란임을 증명해내는 데 성공한 이신영 선수입니다. 이제는 슈퍼 토너먼트를 넘어서 블리즈컨까지 가서 활약을 해줘야지요. 이에 맞서는 빨간색 테란 타임 선수입니다. X팀 타임 중국 선수가 예선을 뚫고 본선 무대에 올라왔습니다. 쟁쟁한 선수들을 전부 다 누르면서 이번 시즌 이변의 주인공이 됐거든요. 그렇죠. 이변의 주인공이 된다는 건 사실 예선 조가 쉬웠을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그 조가 정말 셌습니다. 그 안에 전태양도 있었고 김도우도 있었고 조성우도 있다 보니까 사실상 타임 선수가 올라오기는 정말 힘들 것이다 라는 게 많은 선수들의 예상이었잖아요. 하지만 당당하게 실력으로 뚫고 올라온 만큼 신영까지 잡아낸다면 슈퍼토너먼트 우승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 정도로 지금 품이 올라서고 있는 타임 선수가 최근에 한국에서 여러 차례 경기 경험까지 갖고 있거든요. 자, 오늘은 태태, 태조, 태프 그럼 다 있습니다. 네. 해외에서 직접 직관을 와주신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오늘 경기에 대해서 이제 좀 약간 테란 유저분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죠. 좀 이제 레더 나오고 이제 뭐 이런 연습 경기들을 했을 때 좀 뭐 채우고 싶었던 부분들, 뭐 배우고 싶었던 부분들을 오늘 하루 동안에 다 배울 수 있습니다. 네. 확장. 확실히 이제 그런 개념적인 측면을 이신영 선수가 또 보여주겠죠. 방금도 이제 건설 로봇 정착을 해주면서 투가스 채취하고 있다라는 것도 확인을 했잖아요. 그러면 사신 더블을 하고 난 이후에 투가스로 빠르게 찌르러 오는 테란을 상대로 할 때 어떤 식으로 해줘야 되는지 이신영 선수의 플레이를 보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신영 선수는 초반에 좀 생각했던 건 어쨌거나 빌드에서 지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올인을 했을 때 자신이 사신 더블 했을 때 좀 취약하다 보니까 빠른 정찰을 통해서 혹시라도 올인이면 아마도 사용부 타이밍을 조절할 생각이 있었던 것 같고요. 하지만 정찰 결과에 따라서는 올인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태대전 빌드에서 성공만 하면 무조건 뭐 중간 이상은 갈 수 있다는 네. 사신 더블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타임 선수가 이번에 본선 무대를 뚫으면서 이름 올려놓고 있는데 이 선수가 좀 가능성이 정말 넘치는 선수라는 게 나이가 지금 2000년도생이에요. 그렇죠. 정말 나이가 너무 어리다 보니까 네. 사실 올해 성적이 전혀 안 나온 상태로 내년에 등장하더라도 이 선수는 혜성처럼 등장했던데 일찍 등장한 만큼 성적을 더 빨리 내고 싶을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 선수가 이 스타트의 영재죠. 아 그런가요? 네. 아 예. 제 친구를 여기서 보다니. 네. 확실히 그 영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특히나 타임 선수가 최근에 많은 한국 선수들이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레더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 걸 대회까지만 끌고 올 수 있다면 이건 좋아요. 이렇게 막 흔들어주면 이시용이 당황하잖아요. 들어가서 지금 사진으로 현재 네, 똑같이 사신을 밀어넣는 이제 플레이를 했는데 오히려 조금 더 리피너 선수가 좀 상대의 플레이를 예측해서 좀 이제 반박자 빨리 나올 수 있는 사이클론으로 상대의 그런 의도를 끌어냈고 오히려 자신은 성공했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빠르게 태클을 올렸다라는 그런 이점을 좀 살린 겁니다.
특히나 이제 타임 선수가 건설로 정찰의 군수공장 올라간다라는 걸 보여줬었기 때문에 그냥 사이클론 더블이라는 빌드로 빌드를 다시 한번 바꿔준 것 같았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보여주는 플레이는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실수가 전혀 없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사실 뭐 지금 여기서 약간 재미를 본다고 해도 그냥 시작부터 빌드는 그래도 이시영 선수가 조금 더 괜찮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기로봇 투어라도 한 번 더 먼저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꾸준하게 쌓이게 되면 그래도 이시영 선수가 조금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확실히 지금도 이제 건설 로봇이 이시영 선수가 더 많잖아요. 지금 사신이 끊긴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활용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정찰을 해주고 이득을 거둬줄 수 있는 타이밍에 이득을 거두고 잡히는 게 낫거든요. 네. 사이클론님 두 개가 센터 쪽으로 나가고 있는 모습이고 지금 타임 선수는 여기서 이게 살짝 안 보이는 손에 이제 살짝 빠져 있었다가 사이클론이 왔을 때 덮쳤다면 조금 더 좋았을 텐데 네. 이거는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이 된 거죠. 의료선 준비하고 있습니다. 타임 선수. 네, 일단 여기서 이신영 선수의 빌드 상황상 지금 원어원 체제에서 뭐 쥐어짜기보다는 부속 건물을 이제 먼저 준비를 해주면서 좀 이제 병력을 나중에 폭발시킬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건 이제 원어원 체제의 전차 조이기 이런 플레이를 당했을 때 위험할 수 있기는 있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결국 이시영 선수가 훨씬 더 물량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이킹이 잡히는 건 조금 아플 수 있습니다. 잡혔어요? 이게 사실 의료선을 끊었다면 바이킹이 잡히더라도 괜찮을 수 있었는데 예. 지금 의료선을 못 끊은 상태로 그렇죠. 바이킹이 잡힌 건 너무 아파요. 자, 사이클론까지는 이동시키면서 압박 이어나고 있는 타임 선수입니다. 지금 매섭게 몰아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타이밍에 최대한 이득을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이시영 선수 지금 당장 인구가 살짝 모자랄 수 있긴 하지만 여기서 시간 조금만 더 지나면 부속금을 다 준비 끝났기 때문에 한 번에 엄청난 힘을 보여줄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거기다 이제 삼카스를 먼저 채취하고 있는 이신영이기 때문에 사실 태클을 올리더라도 이신영이 먼저 또 올려줄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에 계속 누적 피해만 안 입으면 되는데 저 왼쪽에 있는 전차가 진짜 아까워요. 네. 그래서 저 아슬아슬하게 걸쳐져 있는 저 시야 하나 이것 때문에 이신영 선수가 조금 뭐 고생하고 있는 거고요. 이거 덕분에 좀 약간 초반에 빌드에서 지고 있었던 걸 좀 많이 만회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타임 선수는 무리 안 하는 게 낫죠. 굳이 막 사이클론 좀 더 전진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시야 확보만 하고 있다가 시야 확보 끝났잖아요. 그럼 전차 빼야 됩니다. 자, 뒤로 전차 지금 몰리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면 딱 가성비 넘치는 견제를 했어요. 뭐 딱 원하는 만큼의 견제를 정말 최소한의 투자를 해냈기 때문에 일단 이득을 봤고요. 대신에 이시장 선수 이렇게 당하면서도 한 가지 믿고 있는 게 있죠. 빠르게 준비했던 그 업그레이드들이 이제 갖춰졌을 때 조금 더 원하는 타이밍에 싸움을 했을 때 이제 이득을 볼 수가 있겠고 그 타이밍을 타임 선수를 계산해서 피해야 됩니다. 상대의 해병 업그레이드가 반박차 빨라요. 네, 여섯 쪽에 자리 잡고 있는 공선 전차예요. 되게 독특하게 해주네요. 포탑을 세 개 지금 지을 타이밍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오히려 그 타이밍에 트리플을 지었다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포탑을 짓는다라는 것은 이신영의 역공을 많이 의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혹은 이거 엇갈릴 것까지 예상을 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포탑을 짓고 떠나는 건 상대가 미사일 포탑 때문에 함부로 들어오지 못했을 때 그때는 나는 그냥 과감하게 들어가서 자리를 잡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다시 한번 이제 앞마당 지역 쪽을 잡을 수도 있는데 투로선 돌려준 걸 알게 되면 본진 쪽 장악까지도 가능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타임 선수의 반응만 빠르게 좋은 판단만 내려줄 수 있다면 상황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거죠. 네, 여기는 의료선님 보내고 있거든요. 일단 전차가 합류된 쪽이기 때문에 타임 선수 지금 공격이 훨씬 더 비세고요. 이건 네. 전차 하나 확보했을 타임 선수 그럭저럭 변들보만 한 견제예요. 거기다 이제 트루선이 딱 도착했을 때 전차가 수비를 해주고 본진 쪽을 오히려 장악한다면 안 들어오고 좋은 시야 없어요. 저 위치 좀 잡고 이거 그나마 방패를 이제 곧 들긴 하는데 네. 전차 두 개 자리 잡으면 손해는 무조건 보거든요. 그렇죠. 자, 해병이 파고들면서 두 개나 그럼 아 근데 네, 일부 해병을 좀 남겨놨으면 좋았을 때는 네. 그거 좋아하시는데요. 근데 이렇게 이시영을 당황시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타임 선수에겐 좋은 소식인 거죠? 네. 사실상 계속해서 흔들리다가 경기가 끝나는 경우가 많을 줄 알았는데 주도권을 오히려 리페이너 선수가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추가 의료서 던져가서 근데 반응이 좀... 하나 여기서 손해보네요. 네, 이시영 선수가 또 하나 이득을 본게 있긴 있어요. 방금의 폭탄 드랍을... 놓치나요? 폭탄 드랍을 성공을 좀 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게 미사일 포탑을 짚고 떠났었던 타임 선수이기 때문에 사실 그 광물 손해 좀 있었습니다. 네, 그에 그렇죠. 비해서 이시영 선수는 미사일 포탑을 최소한만 지은 다음에 남는 광물을 사용으로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길게 봤을 땐 무조건 이시영 선수가 좋아집니다. 거기다 이제 트루손이 잡힌 게 또 컸죠. 한번 조여주고 난 이후에 전차로 이득을 거둘 때 다시 한번 해병이 추가가 된다면 또 6시 정도 조여볼 수 있었던 건데 그 트루손이 잡혔잖아요. 네. 이건 이시영 선수가 트리플 돌리면서 상황이 엄청 좋아요. 아 이게 리페너 선수가 확실히 작게 하는 건 잘해요. 이 정도면 충분히 뭐 한국 선수들과 겨뤄봤을 때도 해볼만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작은 것들은 잘하는데 예. 아, 확실히 경험도 많고 좀 더 그 성적을 좀 많이 냈었던 이천 선수가 큰 그림을 잘 짓네요. 약간씩은 손해를 보더라도 오히려 작은 피해를 일단 내가 그냥 받더라도 그렇죠. 놓치는 게 없어요. 놓치는 네. 게 큰 건 내가 가져가겠다는 그런 욕심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다 성공하고 있어요. 확실히 이제 이시영 선수가 때리는 건 진짜 묵직하잖아요. 트리플을 취소시키고 지나가는 우선 두 개를 끊고 근데 타임 선수가 거둬주는 이득은 전차 한 기 정도 해병 네다섯 기 정도 끊는 것밖에 안 되다 보니까 네. 점점 인구수 격차가 이제부터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의료선 하나에다 지금 전차 두 개 태워놓고 있는 상황인데 네. 지금까지는 이시영 선수의 운영법은 정말 뭐 효과나 유효 내주더라도 네. 한 번은 내 거다. 그냥 그렇죠. 뭐 어차피 그냥 한 번에 끝낸다 이런 마인드거든요. 한 대 맞고 시작해도 두 대, 세 대 더 때려요. 그렇죠. 한 이게 대. 이시영 법칙입니다. 그럼 이제 타임 선수는 한 방에 이제 KO를 시켜줘야겠죠. 네. 이건 이제 툭툭 잽을 때리는 게 아니라 스트레이트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네. 확실히 이제 그런 건 있죠. 리페너 선수가 이제 큰 그림에서는 이시영 선수에게 약간 밀린다라고 하긴 했지만 대신에 작은 것들로 거둔 성과가 없는 건 아닙니다. 조금씩 이득을 보면서 그래도 어쨌거나 가능성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물론 큰 그림을 보면서 묵직하게 싸웠을 땐 이시영 선수가 괜찮은 건 있긴 하지만 대신에 그 타이밍을 한 번만 그 리페너 선수가 잘 넘겨준다면 그렇다면 조금 더 해볼 만한 거죠. 지금 트리플까지는 안착시키면서 자원차지 들어가고 있는 이신영 선수고요. 확실히 이신영 선수도 앞마당을 좀 잡혔던 시간이 좀 길다 보니까 트리플 활성화가 약간 늦긴 했어요. 그 타이밍에 타임 선수가 대놓고 지었기 때문에 자원 격차가 생각보다는 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신영 선수가 잘 하지 않는 실수들이 나왔죠. 지금 보호구가 막히게 되면서 인구수의 격차를 벌릴 타이밍에 오히려 따라 잡혔어요. 네. 여기서 내려선 내기. 한 가지 변수가 또 있다면 이시영 선수가 그래도 놓치지 않은 건 지금 해병 업그레이드는 바로바로 눌러졌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 리페너 선수에 비해서 반박자 빠르게 업그레이드 준비가 되기 때문에 싸우는 타이밍에 따라서는 이시영 선수가 대승을 거둘 수 있어요. 네. 이건 꾸준하게 스카이 탐색이나 해병 한 개씩 던져보면서 그 내 업그레이드와 상대 업그레이드를 비교해보면서 리페너 선수는 타이밍을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격 한 방 한 방도 묵직하게 들어가는 이신영이지만 맵의 활용도도 진짜 좋습니다. 맵 자체를 너무 넓게 쓰다 보니까 타임 선수가 어떻게든 막 포탑 짓고 막 감시탑 지어야 되는데 그걸 못 짓게 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몰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조합을 네. 갖추고 인구수를 갖추고 있긴 하지만 상황이 유리한가라는 판단은 못 내릴 수 있는 거죠. 네. 차라리 이럴 때 오히려 리페너 선수는 좀 과감하게 생각을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래서 요구를 하려고 했던 건 사실 사령부였거든요. 그냥 눈치 보지 말고 사령부 하나 더 지어서 더 배짱을 부려라 라고 주문을 하고 싶었었는데 오히려 이시영 선수가 그걸 먼저 해버리네요. 네. 확실히 저 팔가스의 사령부를 지어놓는 것만으로도 이제 리페이너 선수는 한 번쯤은 나와줘야 된다라는 건데 벌써 이신영 선수가 센터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못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추가 사령부를 올리면서 센터 위쪽으로 현재 전진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다 바이킹까지 보유하고 있거든요. 저렇게 사령부를 지어버리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사실 잘 막아도 본전이 되는 상황이 많이 나올 거예요. 정말 압도적으로 많이 먹을 수 있다면야 모르겠지만 그냥 5대5 정도 뭐 잘해봐야 6대4 정도로 수비를 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네. 그나마 이제 해방선이 먼저 좋았을 때 싸워줘야 되는데 이렇게 싸웠는데요. 싸움을 거네요. 이거 싸움을 안 거는 게 낫지 않나요? 전차가 못 쏘고 있어요. 이거 전차가 좀 많이 벌어졌습니다. 들어왔다가 손해봤어요. 해방선은 어택당을 찍는 식으로 싸우는 유닛이 아니에요. 공성전차와 똑같게 이게 모두를 바로바로 전환해주면서 싸워야 되는 유닛인데 너무 급하게 그냥 어영부영 싸워버린 거 맞죠? 거기다 네. 해병 방 2업도 안 된 상태였거든요. 방 2업도 안 되는데 전차에 어물을 받고 있는 유신형과 싸운다라는 건 거의 이길 수 없는 상황까지 오는 겁니다. 네, 추가 전사진 끊어먹고 이제 2기가 좀 남아있는 상황. 네, 두 가지 측면에서 큰 실수를 했죠. 하나는 정말 말씀해주신 그 업그레이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먼저 준비했었던 그 해방선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네. 그냥 싸워버리는 바람에 그걸 잃게 되면서 오히려 역으로 당하게 생겼다는 점입니다. 네, 제공권을 내주고 난 이후에 들어오는 해방선의 이 압박. 해방선이 전차 모드를 푸는 순간 해병은 들어갈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네, 끝내러 뒤잡으로 들어갑니다. 우측에 있는 전차 하나 파괴되고 네, 후방에 해방선과 전차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해병은 신나죠. 그렇죠. 여기서 이걸 타임 선수가 걷어낸다 하더라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상황은 여전히 불리한데 이거 못 밀어내면 네. 끝나는 거죠. 그렇죠. 이거 밀어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좀 손해만 누적되고 있는 모습을 추가 변경 들어옵니다. 이시영 네. 이시영 선수 추가 확장을 지어놓고 왔기 때문이죠. 제재 1선 대결 이노베이션 이시영 선수 한 대 얻어가지고 두 대 세 대 더 강에 몰아치는 그 능력을 보여줬어요. 분명히 위기도 있었습니다. 앞마당 지역색이 조여지고 조금씩 손해를 보기 시작했을 때 타임 선수가 조금 더 노련한 선수였다면 이런 상황을 굳힐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런 굳히기가 없었던 노련미가 없었기 때문에 이신영이 정말 수월하게 역전을 해낸 거예요. 네, 세트 스코어 1대 0으로 앞서는 이노베이션
타임 선수가 입구 쪽에 들어오는 이신영 선수의 병력을 보고 좀 압박을 받았어요. 네. 사실 뭐 리필 선수 잘 했어요. 뭐 전반적으로 이제 조금 뭐 빌드도 약간 손해를 보는 것들을 타이밍 공격을 통해서 조금 더 조금 그 뭐 빼앗아 온다거나 혹은 그 이외에도 작게 작게 조금씩 이득을 보려는 그런 시도를 주었는데 확실히 이신영 선수의 그런 그 노련함 이런 것들 앞에서 약간씩 부족했었고 조금만 더 그 경기를 좀 넓게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경기 전쟁 뉴커프 재개발 중입니다. 먼저 빈틈을 찾고 찌는 플레이 타임 선수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플레이가 조금 더 날카로워져야 되는 겁니다. 이신영 선수의 목숨을 위협할 수 있어야 돼요. 경기 자체의 승패를 빠르게 가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첫 번째 주도권 싸움에서 주도권을 잡는 데 실패한 타임 선수 두 번째 경기에서는 본인을 찾아와야 되거든요. 경기 중이 끝났으면 인스타테이크 시작하겠습니다. ESL Super Tournament Season 2 뉴커크에서 두 번째 대결 시작됐습니다. 먼저 우리는 파란색 이신영 선수 Innovation 노련한 모습을 경기 내에서 보여주면서 리페너 선수를 잡아냈습니다. 1대0 스코어로 기록하고 있는 이신영 이에 맞서는 빨간색 테란 리페이난 X팀 타임 첫 번째 경기 패배를 잊고 두 번째 경기 새로 다시 시작해야 되는 타임 선수입니다. 한 경기 한 경기가 타임 선수에게 큰 경험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 첫 세트를 진 것도 타임 선수에게 정말 큰 경험이 될 겁니다. 근데 실력이 비슷하다고 했을 때는 사실 긴장을 해서 실수 한두 개 정도는 나와도 되거든요. 서로 간에 실수를 하니까. 근데 타임 선수는 자기보다 실력이 위라고 평가받고 그렇게 느껴지는 이신영을 이기려면 연습 때보다도 실수가 없어야 돼요. 조금 더 완벽해야 됩니다. 네. 오늘 또 여기서 해외에서 또 많은 분들이 좀 찾아주셨고 저희가 좀 이른 시간에 시작을 했거든요. 네. 오후 5시 시작을 했는데도 예, 많은 분들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이제 하루 동안에 펼쳐지는 경기가 좀 더 이제 많을 수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귀가하시는 그런 그 어려움이 없도록 좀 더 일찍 시작한 부분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신 거에 대해서는 이제 정말 감사의 인사를 네. 전달해 드리면서 경기에 대한 언급을 딱 짧게 하자면 좀 아쉽네요. 지금 타임 선수가 사실 이시영 선수와의 전반적인 그런 기량이나 여러 가지 운영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빌드에서 절대 지면 안 되거든요. 못해도 빌드가 뭐 비슷한 수준으로 가거나 혹은 약간 앞서 나가야 되는데 이번에도 약간 지는 빌드로 일단 시작을 합니다. 네. 확실히 이렇게 공격적인 빌드를 먼저 지는 쪽은 실력이 조금 더 우위에 있다라고 평가하는 선수들이 이런 빌드를 선택해 주거든요. 그게 아니면 컨트롤이 진짜 좋은 뭐 변현호 같은 선수들이 이런 빌드를 되게 좋아하는데 지금 당장의 타임 선수가 조금 더 안정적인 빌드를 선택한다라는 건 이신영 선수 입장에서는 되게 편할 거예요. 오늘 뭐 이신영 선수가 무난한 경기 운영만 하더라도 좀 페인한 선수가 좀 쉽게 넘어서기는 그럼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사실 커플을 써온 네. 여기서 그럼 이득이 나온 확실히 이제 초중반에 되게 세세한 컨트롤 같은 경우에 타임 선수가 굉장히 잘해주고 네. 있어요. 작은 거 안 밀려요. 한국 선수랑 비교했을 때 작은 이런 그 싸움에서 절대 안 밀리는데 네. 큰 그림에서 문제라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이치영 선수의 마인드는 이거 같습니다. 그냥 오늘 사실 사신 더블 빌드를 계속 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아마 타임 선수가 3연속 전진 건물 같은 건 알 거다. 네. 해도 한두 번은 당해준다. 하지만 3번 이기면 되는 거잖아요. 그 정도의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배짱을 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신 더블을 할 때 건설오버 정찰을 안 한다면 전진 건물 시리즈에 당할 수도 있는 건데 이번 이신영 선수가 정말 빠른 타이밍에 건설오버 정찰까지 해주고 있거든요. 그냥 타임 뭐라던 간에 내가 무조건 이긴다 라는 베이스가 깔려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입구 쪽 들어오는 거 확인하고 언덕 위쪽에 병력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벤시에요. 확실히 이건 좋습니다. 이렇게 찔러주는 식으로 사이클론 더블을 다시 한번 선택했다면 이시영 선수가 정말 편했을 텐데 빠르게 벤시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네. 은폐를 안 누르는 게 조금은 아쉽긴 하지만 최근에 변현우 선수가 보여줬던 빌드인 거거든요. 보통 테란들이 벤시를 막아줄 때 4분 10초에서 4분 15초쯤에 포탑을 지어주는데 지금 타임 선수가 선택한 벤시 빌드는 도착할 때 4분 20초예요. 그래서 포탑이 완성되기 전에 때릴 수 있어서 변현우 선수가 최근 들어서 몇 번씩 사용했었던 빌드인 건데 지금 은폐가 안 되면 사실 벤시가 도착하더라도 막힐 네.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사실 이시영 선수가 앞마당을 확실하게 좀 돌려주면서 떠났을 때 더 좋긴 한데
이건 과감하게 승부수를 던진 거거든요. 저 플러스 알파의 자원수급을 못하게 되면 그 원하는 미사일 포탑도 원하는 타이밍에 짓지 못합니다. 이걸 공격으로 풀겠다는 생각인데 이건 오히려 타임 선수에게 기회될 수가 네. 있는 거죠. 저 안에 사이클론과 이 전차가 좀 찍힌 상황이고요. 확실히 수비만 하고 있었다면 은폐가 안 된 벤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는데 이건 지금 은폐가 안 된 벤시로 이득을 거둘 수도 있어요. 예. 아 근데 뭐 멀티스킬! 아, 너무 멀티스킬! 아니 이거 당연히 은폐가 됐겠지 하고 스킬을 풀었는데 네. 약간의 아쉬움이 조금은 남겠죠? 네. 그런데도 어차피 너무 쉽게 막아내면서 자신의 견제는 막히지 않고 모든 능력 그대로 살아남아서 시간을 끌고 있잖아요. 이것만으로 충분하긴 하죠. 네, 자전적으로 들어가서 이게 전차를 못 끊는다더라도 이거라도! 아, 그나마 잡아냈어요. 저 오르선을 못 끊었다면 앞마당이 다시 한번 견제받으면서 사실상 주도권을 이신영이 잡고 경기마저도 이제 쉽게 내줄 수 있었는데 저 오르선을 끊었기 때문에 한 번 더 공격 타이밍을 네. 타임 선수가 잡을 수 있죠. 물론 또 그것도 있어요. 이신영 선수가 방금은 약간 신을 냈어요. 이시영 선수라면 원래 잘 안 하는 플레이를 약간 좀 보여준 것 같아요. 오히려 뭐 베너 선수 같은 선수들이 좋아하는 그런 마이크로 컨트롤로 좀 더 소세 변경으로 큰 이득을 거두려는 그런 시도를 해줬었는데 일단 그걸 잃게 되면서 이시영 선수는 벤셔널을 깔끔하게 막아낸 그 성과가 약간 없어지긴 했어요. 승부는 이제부터입니다. 네. 그래도 이제 그 의료선이 잡힐 때 그 반감하게 자동포탑까지 빼줬기 때문에 이시영 선수 입장에서 손해를 보긴 했지만 경기를 지진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부터 천천히 다시 한번 따라갈 생각 그리고 충분히 따라갈 수 있어요. 네. 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맞죠? 상대가 의료선 뽑는 걸 봤습니다. 그렇다면 투르선 드랍이 올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시영 선수의 병력 배치는 최대한 소극적으로 좀 전차가 외곽 쪽을 커버해주는 식으로 이제 자리를 잡는 식으로 수비를 했을 때 이득을 볼 수가 있는데 미리 네. 준비를 해야 막을 수 있어요. 자, 거기가 지금 내려오죠? 전차가 사령부 오른쪽쯤에 자리를 사령부 오른쪽에 가스 쪽 붙어서 자리를 떠도 예.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언덕에 잡았다라는 건 앞마당과 본질을 동시에 맞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여기로 와요 또? 일로, 일로, 아니, 지금은 상황상 본진 구석에 떨어졌으면 좀 까다로웠을 텐데 예. 와 이시영 선수한테 여기로 올 거라는 걸 또 예측을 한 것처럼 낚싯대를 던진 곳에 물고기가 네. 왔어요. 그러게요. 자 미리 여기서 좀 대기를 해놓고 그래도 이제 칼은 여전히 리페이너 선수가 잡고 있습니다. 앞마당에 담가마기가 들어가면서 포탑으로 흔들어주고 수료선이 GPL 안 입히더라도 동선 자체를 체크하고 있잖아요. 이건 트리플 짐에서 바로 주도권을 더 굳힐 수 있는 거죠. 일단 이제 작은 이득을 거둔 것은 이제 좀 기분상 좋은 성과이긴 한데 좀 아쉬울 수 있는 건 사실 타이밍상 바로 떨어졌으면 이득을 챙길 수 있는 그런 그 공격이었지만 그 시기를 좀 잃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담가마기로 무언가 비어있는 곳을 체크해냈기 때문에 전차가 한번 자리를 잡죠. 네. 이 위치는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이시영 선수가 지금 가스도 지지 못하는 상태로 조합 자체가 이득을 거두는 게 이 타임 선수거든요. 그렇죠. 게다가 이전에는 좀 아쉬웠던 거 그 큰 그림을 그리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작은 견제만 성공하면서 그냥 그대로 뭐 아둥과둥 앞마당만 쥐어짰으면 잘해와야 본전이었었는데 지금은 트리플을 준비하면서 그 준비했었던 그런 견제가 어느 정도 성과를 내게 되면서 일단 지금 상황만큼의 타임 선수 꽤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네. 이신영은 이제 병영을 늘려주면서 의료선에 힘을 줬는데 지금 의료선 두기 이후에 바이킹 찍은 게 타임 선수거든요. 트리플을 병영단은 타임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들어오는 타임을 갖고 있는데 언덕 위쪽에 전차 배치. 병영 빠진 걸 기가 막히게 노리긴 했어요. 예, 의료선 병영 내렸습니다. 이제 해병이 남아 있고. 아 근데 왼쪽에 전차가 두 배기. 와, 이거 수비가 돼요? 저 전차가 잡혔어야 그나마 네. 이제 타임 선수가 들어간 게 나쁘지 않았다는데 저 전차가 살게 되면 오히려 역공 타이밍이 엄청 네. 위험하죠. 그렇죠. 아 이게 그 타임 선수가 딱 한 가지 놓쳐버렸네요. 이시영 선수가 방금 보여준 건 약간 반년 전쯤에 유행했던 태태전 스타일이에요. 전차는 꾸준하게 싸워주면서 해병만 드랍으로 보내주면서 전차 8개에서 10개 정도 모였을 때 그때 이제 대규모 교전을 준비하는 식의 약간 그런 약간 좀 시간이 지났었던 그런 스타일을 보여주게 되면서 오히려 수비에 가담했었던 그 다수의 전차 덕분에 해병에 빠져나간 타이밍에 별다른 위기가 없었죠. 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타임 선수가 트리플을 지키면서 수비할 수 있다면 상황은 다시 한번 반전되거든요. 근데 그렇죠. 지금 양 차이가 조금 있기 때문에 지금 바이킹도 모두 다 대동해서 돌려와야 됩니다. 게다가 전차가 5대 2. 그렇죠? 5대 2라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식으로 싸우면 충분히 이득 거둘 수 있죠. 네. 그럼 위치 잡고 바이킹이 돌격 모드를 지금 하게 되면 전차에 먼저 맞습니다. 예. 이건 어떻게 해서 이제 시야를 먼저 장악해주면서 이시장 선수가 진군을 하려면 스카이 탐셉을 꾸준하게 쓰게 만드는 게 그나마 좋아요. 사령부가 많은 게 아닙니다, 이시영 선수. 그래서 진군할 때마다 조금씩 자원을 쓰면서 와야 되는 거예요. 네. 이시영 선수는 여기서 오른쪽으로 조금 더 가서 앞마당 지역 쪽에 있는 가스를 잡아주는 것도 괜찮거든요. 굳이 트리플 지역 쪽을 깬다에 집중한 업그레이드를? 이거 의회 건물이 여기 있어요? 그나마 안 보이는데 네. 이건 진짜 오른쪽으로 살짝만 단칸만 가도 보이는 거라 타임 선수가 바이킹으로 액션을 좀 잘해줘야겠습니다. 네. 자, 시야 확보가 좀 최대한 좀 안 되도록
그래도 지금 타임 선수가 시간 잘 끌었죠? 업그레이드가 완료되기까지 좀 위험한 타이밍을 전차가 더 적었을 때 잘 버텼고 조금만 더 버티면 됩니다. 그러면 트리플 이후에 물량 뽑아서 나올 수 있어요. 네, 전차가 또 위쪽에 전차가 좀 있었고 일단 바이킹의 점사가 생각보다 잘 들어가진 않았거든요. 네. 바이킹 세이가 살면서 해방선을 때려주고 있어서 이건 이시영 선수가 손해를 보는 그림이 되고 있습니다. 해방선으로 버티면서 업그레이드가 안 깨지면 이건 무조건 타임 선수의 이득이죠. 이거 고함행무소를 지키면서만 막으면 네. 그럼 타임 선수 괜찮아요. 그렇죠. 이게 양쪽으로 지금 반대 방향도 조이고 있는데요. 이시영 선수가 이제 트리플을 지원했다 보니까 병력을 굳이 무리하지 않았는데 화장 지역 쪽은 공이 전차 한 기가 멍하니 있었잖아요. 그 전차를 끊어주면 조금 더 유리하겠다라는 판단이 오히려 독이 된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 양동 작전을 펼쳐준 걸로 인해서 그 손을 다시 한번 되찾고 있는 그림인 거죠. 네. 큰 그림은 이번에는 타임 선수가 먼저 그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시영 선수는 이제 작은 싸움으로 조금씩 빼앗아 오면서 기회를 노리겠다는 거고요. 일단 뭐 재미를 보고는 있어요. 재미를 보긴 하지만 아직은 부족합니다. 조금 더 결정적인 데미지를 줘야 쫓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는 포탑이 지어져 있고 확실히 이런 포탑 지어주는 플레이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사실상 이제 병영이 늦게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당장에 먼저 공격을 갈 수 없거든요. 하지만 수비를 해야 되는 타이밍에 포탑이 도배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신영이 원하는 분지 드랍이 안 됐잖아요. 이건 이신영 선수가 점점 공격성을 잃는 겁니다. 트리플 지켜야 돼요 이제. 네. 오. 자, 병영이 좀 갖춰졌고 제공포까지 손에 좀 쥐고 있는 타임 선수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추가 업그레이드를 눌러주지 않고 병력을 보낸 거거든요. 그건 약간 위험할 수 있습니다. 뭐 물론 지금 공격 가서 끝낼 수 있으면 다행이긴 한데 근데 지금 타임에 감지탑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건 타임 선수가 이거 약간 좀 시간을 길게 빼면서 싸울 생각이 있다는 거고 그렇다면 업그레이드를 놓치지 않고 다 눌러줘야 되겠죠. 네. 그렇죠. 그냥 압박만 거세게 해주면서 해줄 수 있는 플레이는 다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걸로 경기를 끝낼 게 아니니까. 바이킹 측은 걸로 제공권 싸움하게 되면 이시영 선수가 요선을 못 돌립니다. 그마저도 이득이기 때문에 타임 선수는 거기서 팔가스까지 지어줄 수 있는 여유를 찾을 수 있는 거죠. 대치 상황이고 자 임루수는 타임 선수가 좀 더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타임 선수 지금 사령부 또 하나 지어주면서 싸움이 됩니다. 게다가 가스가 많은데 들어서나요? 네, 추가 확장 가져가면서 가스 보이량 더 확보가 되면 이거 이시영 선수가 원래 좋아하는 스카이테란으로 체제 전환도 가능해져요. 네. 여기서 전차가 먼저 때릴 수 있겠는데 잠방성 해방선 한기가 정말 잘 조여가고 있습니다. 해방선이 까다로워요. 이게 지금 이시영 선수 우선을 찍을 수밖에 없거든요. 바이킹을 따라갈 수가 없어서 싸워주는 건데 네, 들어가 좀 싸우는데 물량으로 찍어두릅니다. 이번엔 타임 근데 이거 돌격 모드까지 해주면 조금 더 좋을 것 같거든요. 네 내려놓고 좋네요. 전차 지금 잡아 먹었습니다. 인구수 격차 많이 벌어졌어요. 이시영 선수가 먼저 공성 모드를 하고 싸웠기 때문에 약간 뭐 열쇠로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나름대로 시간을 잘 끌긴 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물량의 장사가 없고요. 게다가 타임 선수의 조합이 깨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공격은 유효합니다. 네. 사실 무리가 될 수도 있었거든요. 그 병력이 만약에 막히게 됐다면 이시영 선수가 공방위협이 됐을 때 바로 8자루가 넘어가면서 타임 선수가 한 번 더 수비를 해야 됐어야 됐는데 센터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에 공방위협이 되더라도 네. 공격을 가는 건 타임 선수인 거죠. 그렇죠. 한 더 위쪽으로 가버렸고요. 지금 이 공격이 결국 막히면 타임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이 병력으로 끝내지 못해도 최대한 이 병력을 살리면서 싸워야 됩니다. 네. 지금 이치원 선수를 추가 살물을 준비하면서 업그레이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가장 위험한 타이밍이긴 하지만 이것만 넘기면 여차하면 트리플을 들어 올리면서라도 버틸 수만 있다면 귀에 다시 찾아올 수 있어요. 네, 여기 한번 들었고 뒤에 전차의 압박이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바이킹만 잡아주고 난 이후에 트리플은 들어서 바로 그냥 빼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이건 지금 어차피 11시 쪽에 건설부터 보내주면서 업그레이드의 힘을 좀 믿어야 될 것 같거든요. 이건 지금 여기서 계속 대치하면서 트리플을 지키려고 했으면 경기가 끝났어요. 네. 들어오는 거 좀 받아치는 방식으로 우선은 사령부 들었거든요. 네, 이시영 선수가 사령부를 포기하게 가면서 이사까지 가면서까지 업그레이드를 갖추긴 했으나 여전히 위험한 건 조합입니다. 지금 타임 선수와 해병을 소비했어도 의료선과 전차 그리고 소스웨이처 바이킹을 그대로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유치력을 갖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시영 선수는 조금 더 먼 미래를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직도 전차 한 기가 이전에 갔었던 게 팔가스 지역 쪽에 건설봇을 안 보내고 사령부가 안 간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11시를 돌리고 센터 멀티를 돌릴 수만 있다면 지금 당장 인구수 격차는 따라잡을 수 있다는 판단을 미리 내려주고 있는 거죠. 네, 네. 인구수 격차는 60 가까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시영 선수가 기대하고 있는 건 상대가 무기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거 잡아먹고 어떻게든 균형을 맞춰 나가겠다는 건데 그걸 타임 선수가 알 수만 있다면 경력을 갖추고 스크랩 탐색으로 보고 이길 수 있는 싸움을 하면 되는 겁니다. 네, 출연을 높이고 좀 같이 가는데요. 이건 지지를 받으러 가는 거죠. 어차피 그렇죠. 타임 선수가 안 지었기 때문에 벌어져 있긴 해요. 여기서 경기를 끝내야 됩니다. 네, 천천히 와, 지지 타임 선수 이신영 선수님 전환하면서 1대1을 마쳤습니다. 이 두 개의 공격성
상대방을 계속 몰아치면서 압박감을 선사하는 모습 인상적이었어요. 확실히 이제 이신영 선수를 상대로 할 때는 실수가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세트는 실수가 없었습니다. 초반에 잡았던 주도권 그 상태로 유지해주면서 확실한 네. 공격성까지 보여줬다. 그렇죠. 이신영이 당황할 만한 거죠. 타임 선수 패기 넘친 플레이를 했어요. 네, 이건 사실 초반에 사신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에 가능한 경기가 또 아닐까 싶어요. 첫 번째 사신을 재미를 보면서 조금 더 반박차 빠르게 앞마당 활성화가 이루어졌어 했었던 이신영 선수가 그걸 그 타임을 놓치게 되었었고 그때부터 약간씩 손해봤던 것들 때문에 오히려 타임 선수는 과감하게 업그레이드를 약간 늦추면서까지 트리플을 앞당겼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병력을 쉬지 않고 뽑아낼 수 있었기 때문에 정말 값진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네, 세 번째 경기 전쟁 오디세이입니다. 일격을 허용한 이신영 선수 지금 몰아치는 타임 선수의 그 공격에 끌려다녔거든요. 정말 기본 게이지로 승부를 보려고 했었을 때 타임 선수의 준비성에 밀린다면 이신영 선수 다시 한번 전략성을 좀 보여줘야겠죠. 약간은 독특한 빌드를 하나쯤만 꺼내들면서 타임 선수의 패기를 막아줄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어비셜 림프와 뉴커크 재개발지고 서로 한 경기씩 주고받으면서 이제 세 번째 대결이 펼쳐지겠습니다. 이신영 선수의 일격을 맞고 과연 갚아줄 수 있을까요? 경기 중 끝났습니다. 3세트를 시작하겠습니다. ESL Super Tournament Season 2 오디세이에서 세 번째 대결 시작됐습니다. 파란색 태란 이신영 선수 이노베이션 들어오는 타임 선수의 공격을 받아내지 못해 경기 좀 내줬습니다. 한 경기 따내고 난 이후에 1패 1대1 빨간색 테란 진영 리페인한 선수 X팀 타임 1경기 졌다고 기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그 패기로 이재영 선수를 물리치고 승리 따냈어요. 1대1 맞췄습니다. 확실히 패기로 웠죠. 트리플 지역쪽을 먼저 가져간 상태로 펠카스를 먼저 가져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력만 쥐어짜내서 계속 몰아치는 플레이로 이신영을 잡았다라는 건 확실히 이 선수는 한국 선수와 비교하더라도 밀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 이번 세트는 사신 더블을 해도 괜찮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었는데 타임 선수는 그냥 그 본진 토카스 빌드를 아주 좋아하는 것 같네요. 아마 이시영 선수는 이번 세트에서 사신을 전진 배치 안 할 것 같거든요. 지금 이전에 사신 싸움에서 지게 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그냥 경기를 아예 내줬단 말이에요. 네, 저 이분들 선물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네, 두 번이나 잡혔으니까 예, 두 번 잡혔으니까 선물 드릴게요. 네, 일단 사신 더블을 이신영 선수는 준비를 할 텐데 타임 선수가 계속 투카스를 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이건 이번 세트가 끝나고 난 이후에 4세트부터는 이신영 선수의 빌드가 무언가 좀 저격성으로도 들어갈 수 있겠다 싶습니다. 너무 똑같은 빌드만을 고수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이 부분을 분명히 좀 생각하고 있어요. 이노베이션. 이신영 선수가 좀 뭔가 자신의 사신 더블을 저격해서 최대한 빠르게 컨트롤 싸움을 거는 테란들을 만났을 때 이제 보여줬던 건 절대로 나가지 않고 우주공항 테크까지 완성이 됐을 때까지 그냥 사신들을 자신 앞마당에 대기시키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네네. 약간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또 싶기도 해요. 그렇죠. 그 여러 가지 가능성들. 가능성은 열려있는데 타임 선수는 가장 좋다라고 평가받는 판단을 내려줘야 되는 겁니다. 이신영 선수를 상대로 할 때는 이건 해방선이죠. 네. 부속 건물 달 수 있는 공간 자체를 없앴기 때문에 전진 우공이에요. 이게 사신 더블을 예상을 해서 준비하는 것 같고요. 게다가 오늘 이신영 선수가 의료선을 먼저 찍는 빌드를 많이 조금 선택을 했습니다. 그것까지 생각을 해서 바이킹이 아니라고 한다면 충분히 된다라는 거죠. 지금 걸리면! 아, 여기서 딱 걸렸네. 아니, 이거 지으려고 했을 때 걸리면 그냥 아예 깔끔하게 포기하고 본진이라도 짓지. 이거 붕 떴어요! 그렇죠, 시간이 좀 끌렸죠. 1, 2, 3세트 빌드 통틀어서 최악입니다. 네. 1세트는 그냥 사이클론 더블 했고 2세트 때는 벤시라도 갔는데 저건 우주공항 취소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나마 네, 뭐 더블 빌드는 아니었기 때문에 병력이 당장 더 많은 걸 이용해서 이 사신을 정리한 다음에 복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대신에 의도를 돕겠다는 점, 그리고 타이밍이 좀 더 늦춰졌다는 점에선 기분 나쁜 건 이건 당연하죠. 네. 역시 스타일을 되게 독특하게 하긴 하네요. 사실 병력 자체로 이제 우주공항에 들켰을 때 건설업이 잡히게 되면 보통은 취소하고 바로 본진 쪽에 지워주는 게 일반적인 건데 바로 그냥 이제 화염차 대동해서 나가서 사신을 끊어줬잖아요. 이건 이신영 선수가 생각했던 그 생각 외의 플레이였던 겁니다. 초반에 나온 병력 가지고 압박 준비하고 있습니다. 타임. 자, 그래도 어떻게든 성공시키려면 이게 지상 병력 조금 더 많은 타이밍에
앞마당을 흔들면서 본진의 병력 배치에 못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좀 건설부터 잡는 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데, 일단 의도를 듣겠다는 점에서 이시영 선수의 의료선을 생략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조금 뭔가 이 해방선이 좀 막힐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2세트 빌드 보게 되면 사실 두 개 찍고 난 이후에 사이클론을 먼저 찍는 게 아니라 화염차를 또 찍었었던 게 이신영이라 사이클론도 늦는다면 이건 해방선 한 개가 떴을 때 무조건적인 이득을 거둔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이건 해방선이 나왔을 때 이득 거두기가 좀 많이 힘들어 보여요. 네. 미들과 컨트롤 앞마당을 완전히 밀어버린다 한다면 해방선이 아니라도 이 병력만으로 앞마당 건설로 제압할 수 네. 있습니다. 아, 거기다 지금 본진 쪽에 해방선 하고 있어서 시간 조금만 더 걸면 되거든요. 근데 해방선이 도착하기 전에 네. 병력이 다 잡혔어요. 아이고. 그러면 이렇게 되면 너무 쉽게 막혔고요. 네. 게다가 우주공항의 위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시영 선수는 좀 병력 충분히 준비했다 싶으면 바로 떠나서 저 우주공항 견제까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저게 좀 아니라는 것 같거든요. 여기서 은폐를 해야 하는가 너무 대놓고라. 이거 은폐 취소당하면서 벤시 나오자마자 잡히게 되면 타임 선수는 중후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제가 볼 때 타임 선수가 오늘 이 빌드를 쓸 생각은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타이밍을 지금으로 잡은 거지만 문제는 이 빌드를 무조건 쓴다라는 준비만 했지 걸렸을 때에 대한 뭐 플랜 B 그리고 뭐 막혔을 때 플랜 C 이런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들켜도 막 어떻게든 어거지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뭔가 이시영 선수에게 완전 그냥 경기가 말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확실히 이게 경험의 차이인 것 같아요. 타임 선수가 준비했던 빌드가 막혔을 때 바로 이제 플랜 B를 꺼내들면서 이신영을 한 번 더 당황시켰다면 4세트 때는 만약에 3세트를 지더라도 주도권이 넘어왔을 겁니다. 네. 아, 이럴 때는 민속놀이 예, 널뛰기 하고 있어요. 민속놀이 예, 널뛰기를 또 예. 최대한 이게 늦게 터지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어마하고 살리기 위해서 근데 의미가 그렇게 크지 않은 건 이걸 또 건설바 빼가면서 예. 수리를 하면서 살리기도 뭐한 우주공원이에요. 몇 대가 툭툭 치면은 지금 자, 그래도 이제 하나 보내고 있습니다, 일꾼. 물론 저걸 수리해서 한번 해방선이 나올 때까지 버티는 거야 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지만 이신영이 네. 또 봤거든요. 아, 이건 그 미련이 집착으로 나올까 집착이 파멸로 네. 이어지거든요. 네. 이거 결국 이거 꼭지로 지키려고 하다가 파괴되면 이도저도 아닙니다. 이게 이신영은 트리플까지 짓고 있잖아요. 그렇죠. 업그레이드도 안 밀리고. 예, 이게 헛된 노력으로 2년을 한번 바꿔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고 터졌죠, 결국에는. 그렇죠. 이게 또 이렇게 하면 손해예요. 그렇죠. 저렇게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었던 체제였는데 네. 너무 큰 시간을 투자했기 때문에 이시영 선수는 이 상황이 되게 좋을 겁니다. 어떻게 하더라도 질 수가 없겠는데 싶을 정도로 흡족할 거예요. 네, 인구 차이 20. 사실 뭐 파괴될 걸 예상을 해서 좀 뭐 유닛 확보까지는 해볼 수는 있긴 있지만 대신에 지키려고 하면서 여러 가지를 투자하고 게다가 병력이 그쪽으로 자꾸 배치되면서 손해를 조금씩 봤잖아요. 그걸 보게 되면서 이시영 선수를 조금씩 재미를 보더니 결국은 좀 인구수만 보더라도 크게 앞서나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아,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 사실 타임 선수가 오늘 뭐 한 세트 가져갔던 걸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었기 때문인데 지금 이번 세트는 그게 안 돼요. 그냥 눈앞에 보이는 상황 자체를 막기 위한 거에만 급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거기다 이제 초반에 찍었던 사이클론 자체 숫자도 맞춰놨기 때문에 이건 이시영 선수가 공성 전체가 모두 안 된 상태로 그냥 들어가는 모션을 취해도 이득을 거둘 것 같아요. 네. 아, 이것도 조금 더 일찍 떠났으면 어떻게든 엘리전 먼저 유일하게 만들었겠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타이밍을 조금 더 이시영 선수가 날카롭게 잡았습니다. 네. 이게 앞마당 지역 쪽에 전차가 없어서 보급고 다 내주거든요. 전차가 지금 자리 잡은 곳이 정말 위치가 안 좋습니다. 사실 지금 트리플 상황이 아닌데 여기에 자리 잡은 게 오히려 네, 잘못된 판단이 된 거죠. 그리고 저 전차 두 개 따로 있는 거 보자마자 의료선에 해병 떠서 보내는 건 역시 이신영 다운 판단인 겁니다. 네. 최고의 판단인 거예요. 하나하나 좀 끊어먹으면서 화력 집중하고 있죠. 네, 가뜩이나 없는 병력인데 너무 쉽게 늦었어요. 네. 거기다 타임 선수는 자급제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덮칠 수가 없습니다. 자급제가 덮쳤을 때 이 병력을 깔끔하게 걷어내지 못한다면 그 상태로 지가 나올 거예요. 네. 그렇죠. 게다가 바이킹이 있기 때문에 해방성도 지금 정답이 안 되고요. 지금 그냥 저 A부터 그냥 Z까지 모든 게 이시영 선수에게 유일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보호구까지 깨진다라는 건 바로 보호골을 충원해 줬어야 되는데 타임 선수가 보호골을 저거 두 개를 치더라도 막히게 될 가능성이 더 커졌죠. 네, 입구를 잡고 자 뒤로는 돌리고 있는 타임 선수인데요. 근데 네. 추가 타임류가 이신영이 또 되고 있어서 아니, 여기서 경기가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하면 지지 이노베이션 이번 경기 잡아내면서 2대1로 리드하기 시작합니다. 확실히 2세트 이신영의 패배는 자존심이 상할만 했습니다. 한국 최고라고 불리우는 선수가 신혜에게 패배한 느낌이라서 3세트 때는 완벽하게 복수를 해줬죠. 네, 갚아주면서 다시 주도권을 찾아온 이진영 선수예요. 네, 타임 선수는 약간 억울할 수도 있겠네요. 사실
이시아 선수 의식했던 건 초반에 나올 수 있는 뭐 전진 변경 정도? 이런 것들만 의식하는 것처럼 보였었기 때문에 탄 선수는 오히려 뭐 뻔한 대로 본진 토카스 빌드 하는 척 한 다음에 전진 우중왕으로 이제 빈틈을 찾아보려는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판정을 준비해봤었는데 하필이면 오히려 이시아 선수가 그 타이밍에 정찰을 할 거라고는 또 쉽게 생각하지 못했었고 그것 때문에도 좀 아쉬운 패배로 좀 이어지게 된 거죠. 네. 그리고 위치 자체가 좀 뻔했잖아요. 우주공항이 사실 그냥 가는 동선 자체에 있었다 보니까 이시영 선수가 정찰을 안 하려고 했어도 예측이 되는 범위였던 거예요. 이어서 네 번째 대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4세트 경기의 전장은 어센션 투 아이어예요. 타임 선수가 공경기를 따라 붙으면서 1대까지 맞췄습니다만 다시 차이가 좀 벌어졌죠. 이번 기회를 놓치게 되면 탈락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죠. 타임 선수 입장에서 다시 전공법으로 가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경기 준비 끝났으면 네 번째 대결의 시작하겠습니다. GSL Super Tournament Season 2 경기 시작됐습니다. 파란색 테란 이노베이션 이신영. 이노베이션. 상대방의 전진 우공을 알아차리고 초반부터 좀 압박을 가했지요. 건물 가지고 꽤 물고 늘어지면서 승리를 따냈습니다. 이에 맞서는 빨간색 리파이난 선수. X팀 타임. 전진 우공 위치가 또 여기서 좀 안 올 줄 알고 계속해서 지어봤습니다만 이시영 선수가 당도했어요. 확실히 조금 더 독한 선수가 이시영 선수다 보니까 포기할 거면 좀 더 빠르게 포기를 해주는 게 타임 선수는 승률이 올라가겠죠. 이렇게 빌드를 바꿔주는 건 괜찮은 판단인 겁니다. 네. 호주에서 왔어요. 잘 오셨습니다. 예. 기본기 천재 최강태란 이시영 선수 응원해주기 위해서요. 해외에서 좀 많은 분들께서 이번 GSL 슈퍼 토너먼트를 찾아주셨습니다. 네. 일단 본진 이병현 출발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전제란 측면에선 좀 반가운 소식이긴 한데 문제는 이시영 선수가 일단 빠른 정찰 시도하는 점에서 왼쪽이 정찰을 막아줘야 이게 그리고 투병형이 보이면 사실 입구를 이게 막는 게 큰 의미가 없거든요. 네. 이게 왼쪽으로 한 칸은 더 갔어야 될 것 같은데 이시영 선수가 그리고 1, 2, 3세트 다 정찰 보냈잖아요. 이게 조금만 더 꼼꼼하면 괜찮겠다 싶은데 무언가 허술합니다. 2%가 네. 부족한 느낌을 주고 있어요. 저희는 사실 더블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본진의 상부를 지어버리잖아요. 이것만으로도 수비 난이도가 대폭 하락하게 되는 거고요. 게다가 또 맵 자체가 사신으로 뭔가 만들기에는 그렇게 썩 그렇게 마음에 드는 또 전장이 아니에요. 그렇죠. 차라리 저 빌드를 할 거였으면 오디세이였어야죠. 그렇죠. 오디세이에서 그렇죠. 저 투병형을 해주고 이제 전진 우주공항을 어센션에서 했다면 훨씬 더 좋은 판자이가 됐을 텐데. 왜냐면 네. 그렇죠. 네. 자 지금 뭐만 좀 해보려고 하면은 자꾸 이시영 선수에 걸리고 있어요. 네. 좀 더 꼼꼼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지면 안 되잖아요. 지는 순간 말이 안 된다. 이건 지금 이시영 선수의 실력으로서 타임 선수에게 지게 되면 자존심이 상한다라는 평가를 받다 보니까 조금 더 완벽하게 조금 더 완전 압살하는 그림으로 이기기 위해서 점점 더 꼼꼼하게 해주고 있잖아요. 건설로부터 계속 보내주고 위치까지 확인해주고 있는데 타임 선수는 이럴 때 조금 배짱이는 플레이를 좀 보여줘야 돼요. 네. 본진 안쪽으로 올라와서 추가 건물을 짓고 있는 이시영 선수고요. 자 입구에 사신 세워두고 있습니다. 네, 뭐 물론 본진 이병현 플레이가 들켰을 때 완전 끝나는 빌드는 아니긴 해요. 병영이 빠르기 때문에 해병업을 좀 더 반박차 빨리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주도권을 일단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상대가 위축됐을 때 대로 가마다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이 있긴 하지만 대신에 무기했을 때 손해보면 오히려 안 됩니다. 오히려 뭐 나중에 이시영 선수가 막았단 판에 들면 트리플에 갈 수도 있어요. 네. 특히나 이거 테크 차이가 좀 많이 벌어져 있는 아이고 사신이 좀 허무하게 잡히는 걸 이시영 선수가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럼 이신영 선수는 수병력으로 바로 진출해서 이득 거둬볼 만한 거죠. 네. 밤까마귀 준비하고 있고요. 밤까마귀를 준비한다는 거 진짜 길게 보는 거거든요. 이게 더더욱이나 해병 업그레이드 차이가 아주 크게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메카닉을 선택했을 때는 모르겠지만 바이오닉 테라로 간다고 했을 땐 이 신형 선수로선 아이 트리플 이후의 상황까지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초반에 투병형 시작이었기 때문에 구구 공장이 늘는다라는 건 아니잖아요. 다이킹이 없는 테란이라면 밤까마귀로 이득을 거두면서 괜찮다라는 판단 이 신형이 내려주고 있는 거죠. 네, 들어서 화염차 두 개
자연이 꾸가 막혔습니다. 깔끔하게 걷어내야죠. 그래도 최악의 상황을 잘 피하고 있죠. 조금씩 손을 볼 수 있는 타이밍에 오. 네, 아슬아슬하게 수비 성공하면서 자신은 약간의 견제 성공. 그러니까 작은 건 정말 잘해요, 타임 선수. 그렇죠. 되게 세세하게는 잘해주고 있는데 큰 그림에서 앞서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하염차 두위가 들어가서 큰 이득은 못 걷었더라도 해병 자체에 피를 깎아놓은 게 좀 의미가 있긴 합니다. 어차피 자극제 타이밍 때 공격을 와야 돼. 오! 가까이 봤죠? 어? 이러면 미사일부터 짚고 있는 거 취소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요. 저건 취소하는 게 그냥 완성되게 두네요. 네. 근데 저걸 지워두게 됐을 때 후반으로 넘어가면 괜찮아질 수 있어요. 견제 이제 풀릴 이시영 선수가 한다고 했을 때 저 포탑을 예상 못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이왕 짓는 거 벤 시간이라고 한다면 외곽 쪽에 지었을 때 더 좋다 보니까 좀 뭔가 살짝 아쉬운 미사일 포탑이 될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미사일 포탑에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해도 될까 싶을 정도로 1, 2, 3, 4세트 모두 다 포탑을 되게 좋아하고 있거든요. 이신영 선수는 그 타이밍에 병영 늘려주고 있잖아요. 이거는 중반 타이밍 때 힘이 더 센 건 이신영 선수란 거예요. 뭔가 성향 자체가 대공 특화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다른 거 몰라도 공구는 잡겠다. 그리고 공중에 흔들리게 되면 정말 멘탈이 나가거든요. 해방선환기 오고 막 우르선 들어오게 되면 게임 자체가 하기 싫어질 정도니까 그냥 그거를 배제할 수 있게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하는 걸 수도 있죠. 자신 하나 칠로 넣고 있는 타임. 이건 정말 좋은 정찰이었습니다. 다 봤어요. 사실 약간 밀리고 있었던 타임 선수 입장에서 스캔 탐색 하나라도 아까울 수 있는 타이밍인데 이 스캐너 탐색보다 그 이상으로 5층 하나 없이 다 봤거든요. 여기는 자동 포탑 견제. 러베이션 두 군데 대기. 테크가 늦는 테란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반감하게 한 개가 포탑만 깔아주더라도 병력의 조합과 양과 업그레이드를 다 볼 수 있습니다. 네. 아 괴롭네요. 이게 정말 정찰 잘하게 해주게 되면서 뭔가 기분이 많이 좋을 뻔했지만 이렇게 작게 견제를 받게 되면서 약간 기분이 나쁠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볼 만한 건 무조건 혼자 손해본 게 아닙니다. 자신도 할 만큼 했고 정찰까지 성공했기 때문에 어디를 때려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감각은 살아있을 거예요. 특히나 이제 해병끼리 싸웠을 때 리페이너 선수가 무조건 이길 수 있거든요. 의료선도 대동돼 있고 공기력도 먼저 됩니다. 전투 방배도 들었고요. 이러면 해병 싸움은 무조건 걸어줘야 되는 거죠. 네. 게다가 엇갈리면서 손해보는 것도 일단 피할 수 있죠. 반감하기를 결과적으로 잡아냈기 때문에 일단 때리는 거에만 집중을 할 수 있습니다. 도기 돌리고 있습니다. 여기 나가요. 나가는 타이밍이 너무 엇갈려서. 하지만 전차. 전차 하나, 전차 두 개가 있네요. 전차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근데 이게 전차가 자리 잡더라도 그 외곽 쪽에서 보호권 포탑 깨는 것만으로 이제 안 들어가도 되죠? 이거 그냥 이 정도 깨고 나서 빼더라도 괜찮거든요? 이게 해병업이 됐기 때문에 싸워요. 네, 해병 대병은 좀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득을 거뒀을 때 바로 그걸 빼면서 붙여주는 판단도 되게 좋거든요. 이득을 거뒀다고 조금 더 큰 이득을 거두려고 하다가 손해보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사실 이제 방금 저 정도 재미 봤을 때 사령부를 바로 이제 확보하는 게 가장 무난하긴 하죠. 그러면서 물량을 따라갈 수 있게 해놓고 계속해서 이시영 선수가 나오지만 못하기에도 충분하긴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트로선이 가봤을 때 병력이 조금 손실을 입긴 했지만 투전차가 본진 쪽에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걸 확인한 타임 선수이기 때문에 병력 이끌고 트리플 자리 잡으러 가는 거죠. 네. 야 이거 크네요. 지금의 네, 트리플을 확보하고 있어야 타임 선수가 조금 따라갈 수 있는 건데 일단 그 의도를 들킨 것과 함께 타이밍까지 빼앗기게 되면서 이시영 선수에겐 주도권이 약간씩 넘어올 수 있는 기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내기 폭탄 드랍 한 방이 되게 중요한데 다시 한번 본진 쪽에 포탑과 바이킹 찍은 걸로 보였거든요. 봤거든요. 근데 이거 생각보다 못 거둘 것 같습니다. 네, 아래쪽에 포탑 하나가 좀 지어져 있고요. 아니 이게 뭔가 될 법하면 정말 아슬아슬하게 이시영 선수가 그걸 다 찾아서 막고 있어요. 이시영 선수 그거 막으면서 가만히 있으면 타임 선수가 또 트리플 돌리면서 어떻게든 좀 더 유리해질 수 있는 건데 저 의료선한기 돌린 걸로 트리플 쪽을 한 번 더 지연시키면 이건 타임 선수가 할 게 딱히 없어져요. 네. 자 병력 양에서도 지금 앞서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노베이션이고요. 이건 진짜 뉴욕 슈팅으로 봤을 때 타임 선수가 결정적인 거 한 많이 날렸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야신도 아니고 다 맞고 있어요. 이시영 선수가 이시영 선수 거기다 지금 트리플 먼저 지은 것도 아니고 5병역 먼저 지었어요. 이건 트리플 지역 쪽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병력 조합되면 슬슬 나갈 겁니다. 그렇죠. 한번 찔러줄 건데 그 타이밍에 저 병역 완성되는 것도 지연되면 네. 무조건 손해죠. 막 더 힘들어지죠. 그리고 이시영 선수의 한방 강력한 공격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 전차를 꾸준하게 눌러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타임 선수가 공성 전차를 꾸준하게 누르질 않고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저 병력이 나가야만 하는가 싶거든요. 트리플도 한번 취소를 못했고 다시 한번 짓고 있는 와중에 병영도 한번 지연됐잖아요. 그런 병력 양 차이가 슬슬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걸 느껴야 되는 겁니다. 바이킹 숫자 엄청 차이나요. 네, 내려 다시 한번 견제해 준비하고 있는 이신영 선수입니다. 입근 하나씩
전부 다 밝기까지 정리해주고 지금 만들고 있어요. 타임 선수가 가스를 거의 600, 700 이상 막 남기고 있는데 저 가스 소비를 못했기 때문에 경기 놓칠 수도 있어요. 네, 자 이쿤자커 계속 흔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쥐라뼈 모아서 위쪽으로 올려보내고 있죠. 그다음 뒤잡혀요 이병렬. 의료선 어디 가나요? 예, 의료선 터집니다. 터져요. 쥐라뼈 개멸 당하죠. 게임도 터졌죠. 예, 여기서 제기를 받고 있습니다. 병렬 총리하고 있는 이분 이노베이션 이신이요. 멘탈이 가루가 됐는데요. 지지 상대를 병렬 끌어먹으면서 8강진 7위로는 이시영 선수, 리파이난 선수 3대1로 잡고 올라갑니다. 정말 길게 봤습니다. 피고까지 공항용도 두째까지 트리플까지 오병용도 늦게 지어주면서 가스까지 세이브해주는 모든 것을 뒤로 봤는데 플레이는 공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이길 수가 없었던 겁니다. 네. 수비를 하면서 후반을 바라봤어야 되는 상태에서 공격적으로 하니까 이시정은 후반 안 보고 앞만 보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공격으로 끝내려고 하는 타이밍에 공격을 와주니 고마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네. 경기를 이어나가는 그 유연성 싸움에서 이시정 선수가 앞서 얻었어요. 이정 경기들에서 지던 이기던 사실 타임 선수 입장에선 작은 것에선 절대 지지 않고 오히려 압도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방금 세트에선 작은 것조차도 이시정 선수가 앞서 나가게 되었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들에서 이시정 선수가 네. 정말 지지 않는 플레이를 해줬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마이크로 컨트롤에서 뛰어난 모습을 리페너 선수가 보여줬고 이진영 선수를 상대로 한 세트를 따냈습니다. 이게 다음 시즌에 리페너 선수에게 정말 큰 힘이 될 거예요. 그렇죠. 이제 내년 GSL을 다시 한번 준비한다라고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진영을 상대로 네 판을 했고 그 와중에 한 판을 따냈다라는 거 되게 좋은 기록이거든요. 네. 내년 시즌에 분발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1경기가 종료가 됐고 이어서 두 번째 매치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김도우 선수, 한희석 선수의 대결 부태전이죠. 잠시 후 저희는 두 번째 매치로 함께하겠습니다. My words are dead.